지금 이 순간부터 날 보고 눈살을 찌푸린 자들은 모두 열애자로 간주하겠다. 제 사전에 늦잠 따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시에도 태평하게 늘어져 있다가는 곧바로 절명하기 십상입니다. 다들 한가하게 밥이나 먹으러 쏘다닐 생각을 하다니. 버스의 전투 식량을 상시 구비해 놓는 건 어떻습니까? 잠을 제대로 들지 못한 지는 꽤 되었습니다. 한번 눈을 감는 순간 모든 게 폐허가 될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았으니까요. 이곳에서 그를 마주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사라져버린 전장의 영웅. 벌레떼들은 포기라는 걸 모릅니다. 돌진에는 일말의 망설임이 없으며 시체까지 갉아먹으니까요. 옛 부하들은 제 손짓 한 번으로 살아있는 모든 것이 껍데기만 남게 될 때까지 돌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곳과는 다르게 말입니다. 푸른 하늘은 아직까지도 어색합니다. 공기를 자유롭게 들이키면서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함성과 고함 소리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도, 전투 경험도 없는 이의 지휘를 받는다는 건 제 사전엔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예외라는 것도 있다는 걸 깨닫는 중입니다. 단체 점호라도 해야 하나. 충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돌격 준비 완료! 이번 지휘도 부탁드립니다. 조언이 필요하십니까? 돌격합니다. 허점을 찾았습니다. 츠. 다음은 어디입니까? 오늘은 단체 점호다. 탁월한 지휘였습니다. 모든 지휘가 완벽할 순 없습니다. 벌레떼들보다 못한 것들 인정합니다. 저와 견줄 만한 지휘 실력을 갖추셨군요. 내가 총지휘권만 가졌더라도. 신고합니다. 입사를 명받은 그레고르라고 합니다. 작전에 함께 투입돼서 영광입니다. 중성! 아침 점호관 이상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군요. 오후 읽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충성! 관리자님! 아직 적응 중입니다만 다들 잘 챙겨주셔서 문제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로자님이 징그럽다곤 하지만 아하하! 괜찮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신체 개조를 받는 기회를 운 좋게 얻었을 때부터 다짐해왔습니다. 이파리요! 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력하게 전쟁을 바라보는 것보단 전장 한복판에 뛰어들어갈 수 있다는 건 큰 행운이거든요. 신체 개조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평생 민간인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요새는 최대한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는 기분이거든요. 관리자님, 잠시 자리를 비우셨군요. 대기하겠습니다. 충성!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보필하겠습니다. 관리자님,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1등 대리 그레고르! 명령대로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처리했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관리자님, 멋진 전략이었습니다. 믿어주셨는데 실패했습니다. 덕분입니다, 관리자님. 좋은 전술이었습니다. 관리자님 덕분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란 이런 것이군요. 전 자격 미달이었습니다.